20년 만에 다시 고국을 찾아서 생모와 생부를 찾는 입양아 조시 코엔에 대한 얘기고요. 내가 태어난 나라 날 보인 나라 한국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고요. 그리고 딜리아나 뭐 이런 딜리델리 바에 있는 그런 인물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조시의 조력자를 누구로 둘 것이냐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박할 감독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. 박할 감독님이 몇십 년 전에 이태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이제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조시 선생님입니다. 조시? 정말 조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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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7대죠. It's Josh! Now listen and repeat. P and F are different. Different. It's different. Because we're... 그게 나온 캐릭터를 많이 따라갔어요. 그래서 그냥 미국에서 유태인 가정에서 자란 조씨는 왠지 컨트리 음악을 즐겨 들었을 것 같고 외삼촌 같은 경우는 전라도에서 되게 한국적인 캐릭터 그리고 사투리도 굉장히 강하지만 이거를 왠지 블루스와 접목을 시키면 재밌을 것 같아서 또 그런 장르도 섞어보았고 이태원 같은 경우는 저나 저 같이 일한 작가가 같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로드웨이 쇼튼도 한번 시도해봐서 이 세 가지 장르들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게 그렇게 재미있게 컨셉을 잡아봤습니다. 저희가 전라도, 뭐 비행장, 서울, 또 어학당, 영어 학원 뭐 여러 공간을 다니는 그런 소극장 치고는 되게 여러 공간을 다녀야 되는 작품인데 그래서 에리어를 잘 나눠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클레버하게 또 아이디어를 내서 같은 공간들 속에서 저희가 되게 다른 아기자기한 재미를 두려고 하는 그런 세트 속에서 이태원에 있는 바 속에서 저희가 밤늦게 볼 수 있는 그런 쇼 도 있고 춤쇼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되게 리얼에 가까운 그런 움직이지만 저희 작품이 되게 되게 솔직하게 접근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춤씬 같은 거대한 씬은 정말 하나 정도 있고요. 나머지는 그 대본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임과 무브먼트로 재미를 주는 그런 아기자기한 스테이징들이 좀 많습니다. 대각기 각각의 개인들이 자기한테 맞는 거를 건져갔으면 좋겠어요. 그 헛된 시간이 안 되는 거는 뭐 중요하겠죠. 와주시는 것만도 저희는 언제나 무대에 서 있는 사람들로서는 관객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이고 또 응원해 주시고 유쾌할 때 즐겨주시고 박수 많이 쳐주는 것밖에 저희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.